옥수수가 없다면 나라도 없다. 지난 2007년 멕시코 거리에 나붙은 시위 문구입니다. 이 당시 옥수수 가격이 폭등하면서 멕시코 시민들의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또로띠아의 가격이 30% 이상이 올랐습니다. 참다 못한 시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이른바 또로띠아의 난을 불러온 건 미국의 바이오 에탄올 확대 정책이었습니다. 이 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바이오 에탄올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정작 먹을 옥수수가 부족하게 된 겁니다. 이 당시 멕시코에서는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던 것은 물론이고 이 옥수수 가격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면서 멕시코 채권과 화폐 가치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옥수수가 나라를 휘청거리게 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워싱턴 특파원 윤홍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가 전 세계에서 초유의 식량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 미국과 서방 진영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는 세계적인 밀, 옥수수, 해바라기유의 수출 국가입니다. 이 러시아 해군이 우크라이나의 곡물 저장소를 폭파하고 수출을 틀어막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식량 위기가 결국은 신흥국의 정치적, 사회적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가늠이 안 되는 상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멕시코에서 일어난 또르띠아의 난을 돌아보면요.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런 길잡이가 좀 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옥수수 가격이 폭등하자 이 주요 곡물 수출국에서는 이전에 밀을 재배하던 땅에 옥수수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파로 2008년부터는 다시 밀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세계 식량 위기로 불리는 사태의 시작입니다. 이 주식인 밀 가격이 급등하자 아르헨티나, 인도, 카자흐스탄,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다급하게 곡물 수출 금지령을 발표했는데요. 이런 폐쇄적인 정책은 식량 위기를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당시에 전 세계 37개국에서 기화 시위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세계 식량 위기는 중동 국가들의 반정부 시위 운동인 2010년 아랍의 봄 사태에까지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도 국제기구들은 올해가 아주 끔찍한 한 해가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인도, 미국 등 세계적인 밀 생산 지역들이 극심한 가뭄과 폭설 등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2008년 때와 마찬가지로 각 국가들은 이미 곡물 수출의 문을 닫아 걸고 있습니다. 인도가 밀 수출을 전격적으로 중단을 했고요. 인도네시아가 팜유 수출을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하는 등 불안한 모습입니다. 이런 움직임이 이어질 경우 식량 위기는 한순간에 두 배, 세 배로 증폭될 수 있습니다. 당장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것은 중동과 북아프리카 국가들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합쳐서 세계 밀 수출의 30%를 차지하는데요. 여기서 생산되는 밀 대부분이 이집트,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터키, 예멘 등으로 수출이 됩니다. 당장 이들 국가들이 식량 위기로 인한 사회적, 정치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식량 위기 때문에라도 우크라이나 문제를 이제는 해결을 해야 된다, 종식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집니다. 이 러시아에 대해 좀 더 강경한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우크라이나가 양보해야 된다는 이런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이 최근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도 전 세계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에 있는 흑해를 장악해서 곡물 수출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의 총 곡물 생산량 8,600만 톤 중에서 러시아 해군 봉쇄로 인해서 2,800만 톤이 항구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이 서방 진영에서 이에 대한 해법을 몇 가지 제시하고 있는데요. 최근 집중적으로 거론되는 건 러시아가 봉쇄한 흑해를 국제연합함대를 통해서 뚫자 이런 제안입니다. 예컨대 국제연합함대를 구축해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함을 호위하자는 건
건데요. 이 국제연합에는 나토는 물론이고 터키, 인도, 중국까지 들어와는 광범위한 연합이 돼야 이 러시아와의 충돌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하지만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일단 이런 제안이 현실화되려면 이 세계 G2인 미국과 중국의 협력이 필수적일 것 같은데요. 이 토니 블링컨 장관은 앞서 UN에서 식량 문제를 가지고 중국과 협의를 하려고 했지만 중국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미국 스스로도요, 이 러시아와의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수 있는 흑해의 호위함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적지근한 게 사실입니다. 이 또 하나의 방법은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가 아니라 인근의 유럽 국가로 곡물을 옮겨서 수출하는 겁니다. 예컨대 우크라이나 남부에 있는 곡물들을 폴란드를 통해서 발트 3국으로 옮기고 이 발트 3국의 항구에서 다시 전 세계로 수출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곡물을 이렇게 옮기는 과정에서 다시 포장, 운송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방법은 러시아의 요구를 결국은 들어주는 겁니다. 이 푸틴 대통령이 지금 사실상 식량을 볼모로 해서 서방 진영과 협상을 벌이려 하고 있는데요. 이 식량 위기에 대한 서방의 위기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 대러 제재를 해제해 준다면 러시아가 식량과 비료를 대거 수출할 수 있다. 또 흑해에서 우크라이나 선박의 곡물 수출 문제도 해결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서방 진영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카드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일단 우크라이나가 한 채 양보도 없이 이 돈바스 지역을 놓고 러시아와 격전을 벌이고 있고요. 미국은 이런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서 처음으로 첨단 로켓 시스템, 사거리 80km의 첨단 로켓 시스템까지 지원한 상태입니다. 이 돈바스 지역을 두고 러시아와 교전을 벌이는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돕겠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도록 하겠다. 이게 미국의 지속적인 전략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런 교착 상태 속에서 세계 식량 위기가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UN 식량 계획 WFP 사무총장이 앞으로 몇 달간 참사 이상의 참사를 보게 될 것,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요. 과연 이 전쟁의 끝이 어디일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홍우의 워싱턴 24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